안녕하세요. 금닥터입니다. 앙금. 자, 오늘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제가 혼난 이야기. 왜 제가 혼난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, 변명을 잠깐 하자면, 저만 혼난 거 아니고, 많은 이들은 혼납니다. 아니래요? 나만 혼난데? 제가 좀 많이 혼나긴 했는데, 아니에요. 입만 벌리면 여러분들도 좀 그러신 적 있죠? 그 있잖아요. 학교 선생님이, 야, 그래! 수업은 거의 다 끝났고, 그래, 질문해봐, 질문. 나 질문 거 있으면 질문해봐. 이렇게 해요. 그래서, 용기를 내서, 선생님, 저 이게, 이렇게 해서, 이게 안 돼요. 이러면은,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말 하시죠. 야, 이건 아까 했잖아. 이걸 모르냐? 하, 그럼 어떻게 돼요?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뭔가 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좀 그런 입장이잖아요? 그랬던 적이 또 있습니다. 자, 의대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됩니다. 본과 1, 2학년 때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매주 토요일 혹은 금요일, 월요일에 시험을 보고요. 본과 3학년 때는 정장을 딱 입고 넥타이 쫙 하고 가운을 딱 입고 청진기를 왼쪽 호주머니, 환자 명부는 오른쪽 호주머니에 놓고 교수님을 쫄래쫄래 따라다닙니다. 이게 이제 실습하는 건데 환자를 만나면 환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까이기도 하고 여러 일을 많이 겪어요. 실습의 꽃은 환자 만나는 걸 수도 있지만 매주 금요일이나 2주에 한 번씩 발표랍니다. 발표. 발표는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. 이제 이거는 모과였어요. 교수님이 저희 좀 조당 4명이었는데 한 명씩 발표지를 좀 정해주고 그주 금요일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. 이제 발표를 끝나야만 퇴근입니다. 한마디로 그날 집에 갈수 있는 거예요. 뭐 발표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녁 8시에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9시에 집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발표를 깔쌈하고 막 끝내야겠죠. 근데 이제 교수님마다 성향이 다른데 이 교수님은 그 질문을 꼭 하기를 원했어요. 자, 예를 들어 한 명이 발표를 해. 그럼 나머지 발표 안 하는 사람 3명 있잖아요. 그러면 그 3명이 1인당 2개씩 질문을 꼭 해야 됐어요. 그러면 발표가 끝나서 빨리 집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? 질문을 잘해야겠죠. 질문거리를 잘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. 매너 게임이란 게 있습니다. 게임도 매너가 있고 발표도 매너가 있듯이 이런 룰이 정해지면은 발표자가 질문거리를 가지고 오는 게 약간 국룰이야, 국룰. 근데 이 친구가 질문거리를 3개밖에 안 들고 온 거야. 1인당 하나씩만 갖고 온 거야. 깜빡했나 봐. 그래가지고 1인당 2개씩 필요한데 3개만 갖고 온 거지. 그래서 일단 룰이 어긋났어. 아, 이 친구 국룰을 깼다. 하지만 발표 케이스가 뇌 출혈과 관련된 거라서 질문거리가 좀 많았어요. 대뜸 친구가 그러는 거야. 야, 발표 어차피 이거 스트로크니까 아무거나 해. 상관없잖아.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거나 할라 했습니다. 발표를 시작했죠. 했는데 빠밤, 이 친구 발표가 교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? 안 들었을까요? 안 들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교수님 표정이 안 좋아. 질문들 하세요. 이러는 거예요. 이 말은 뭐냐? 칭찬이 없이 질문하라는 거는 뭔가 느낌이 옵니다. 좀 방구 우르두가 몰래 뭉안 끼고 조용히 소리 없는 암시체처럼 조용히 낀 것처럼 뭔가 느낌이 와. 크크크크 냄새 나. 이 뭐? 질문을 일단 하나씩 했죠. 하나씩 하고 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두명 중에 내가 하려는 질문을 누가 먼저 해버렸어. 그럼 난 어떻게 돼? 할 질문이 없잖아요. 그래서 순간 멍했습니다. 이렇게 있었더니 교수님이 근데 선생님은 왜 뭐십니까? 네 알겠습니다. 근데 땡땡땡 선생님 그이 환자 처음에 스코어가 어떻게 됐나요? 스코어가 몇 점이었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? 라고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아 근데 선생님 안타깝습니다. 네? 근데 선생님 방금 어떤 질문 하신 거죠? 이 환자 NHS 스코어 물어보고 그래서 어떤 의미냐고 물어봤습니다. 그래요? 네.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. 믿을 수가 없어요. 여기 혹시 다른 학년이 있나요? 네? 아니요 여기 다 아니요 저희 다 이제 본과 3학년. 근데 선생님 졸업이 몇년 남았죠? 1년 남았습니다. 아닙니다. 근데 선생님은 2년 남았습니다. 근데 선생님은 남들보다 좀더 남았습니다. 네? 제 본과 3학년이라면은 하면 안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. 이말 듣는 순간 퇴근 2시간 연장이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아니요 죄송한 거 떠나서 정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. 네? 같은 조원이고 같은 본과 3학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다룰 수 있습니까? 놀라워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에?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? 지금 제 동기 발표 듣고 질문 중이었습니다. 그건 저도 아는 거고요. 에? 그러면 무슨 지금 이렇게 대신 질문하고 실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? 이제 느꼈죠? 메뉴를 바꿔야겠다.
콜라에서 소맥이다 하고 그 질문 잘못해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. 발표 잘못한 동기는 얼떨결에 제가 질문 못해서 저한테 불똥이 땅 튀었고 저는 그 불똥을 요렇게 빵빵 터져가지고 잘 맞고 덕분에 아주 퇴근이 늦어졌죠.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. 그러면 금닥터 선생님 그 발표는 본인 발표는 잘했나 봐. 본인 발표는 어떻게 했어요? 궁금하시죠?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드릴게요. 왜냐? 발표 때 발표가 10분이었는데 1시간 동안 털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생각할 때마다 다리가 지금도 아프고 마음이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걸 썰어 풀기에는 제가 오늘 조금 많이 힘들어요. 커피를 좀 4잔 먹고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 눈이 말하지만 저만 털린 거 아닙니다. 저만 털린 거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혼나봐야 많이 늡니다. 마지막으로 그 제 조언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좀 미안했다. 형 보고 있지? 자 오늘 여기까지. 또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먹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조금 눈치가 가면서 잘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비타민 D 드시고요.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.